가도 마찬가지야. 그 원리는 일하기 쉽게 뒤에다가 처음에 하려면 바로 나가면 제로도 잡게 되고 좋지. 그래, 그러면 이해하고 지금 두 번 들었잖아요. 네? 얘는 먼저 뜯고 네. 그냥 조그만 심이 든 다음에 얘를 뜯었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구글장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게 구글장이야. 그런데 구글장 무거운 거를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무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요거 폭을 20cm로 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글장이 50cm죠? 그럼 20cm 빼면 10cm 남잖아요. 맞아. 얼마 남나? 20cm 남죠? 네. 그러면 20cm 남나? 30cm 남나? 그러면 트루뚝에 나가고 이를 하면 딱 맞아. 50cm로 아, 여기 네. 깔면은 같이 좋은 변형까지 벽돌 싼 뒤에 구들장을 한 줄 쫙 놓고 예. 그거다가 위에다가 다시 벽돌을 쏴버려 이를 하든지 흙흙틀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틈사이만 그 사침 잘 하면은 썩지 않는데 이 나무를 했다고 나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가 20cm나 20cm 이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위에 고운 배연으로 높이가 20을 해주고 밑에는 한 30cm 해주는 게 좋아. 좋은 배연으로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실험은 여기서 20cm보다 한 5cm를 해보자고. 최악의 경우 50cm를 하더라도 배연이 이쪽으로 훨씬 빨라.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줄뚝에 줄뚝 말고 고래뚝을 요렇게 좁히 놨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해서 보는데 말이야. 여기 고운 배연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여기 지금 좀 무거나봐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덮이니까 요 밑에 덮였나? 요 밑에 덮였으니까 요거 해봐. 10cm가 안 돼. 여기가. 그래도 배연이 잘 되잖아요. 20cm가 돼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고운 배에 밑에다가 전 배에 놓은 온기가 지내가니까 이 청이 얇아도 배연이 잘 된단 말이야. 이거는 습기가 뭐 뜨거우니까 이쪽이 훨씬 뜨시고 대동연도가 그 열기가 훨씬 더 좋아.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한 번 돌아주니까 열기가 안에서 소모되니까 훨씬 그 방이 뜨셔 이쪽에가. 자 그러면은 위에 뜯은 거는 아까 그 고운 배연노고 밑에 이거 뜯어 나가봐. 이게 이제 고운 배연노야. 뜯어보고 이제 뒷만 구경하고 옆구멍 놔보자고. 그러고 뒷쪽은 절반을 맞고 안에는 이제 이 뜯을 것이 없어. 이건 이제 아궁이 만들면서 보면 되고 그 갬돌 오는 거야 뭐.